우리 시장 보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마켓 비하인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최석원 SK증권 경영 고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 시간대 또 처음 시청자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에서 오랜 기간 또 리서치 센터장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외의 사업들도 참여를 하다가 이제 경영 고문으로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참 어렵죠, 지금.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오르긴 했어도 또 4월 들어서 조정 모습을 보이는데 다들 좀 성공적인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네. 조언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도움 저희가 고문님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하면서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일단 어제 오늘 해서 CPI와 PPI 지표가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를 하듯이 저희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참 크게 반응하고 요동친다라는 것을 많이 체감을 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고문님께서는 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결국 뭐 인플레이션에 지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시장이고요. 지난 이제 CPI는 시장의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그렇죠. PPI는 조금 시장 예상보다는 안정되게 나오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쭉 물가가 그 내려가다가 좀 이렇게 좀 덜커덩하고 막힌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결국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많은 시나리오들이 바뀌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미국으로 보면 한 5달 연속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물론 그 이전에 한 석달 조정을 받긴 했어도 5달 연속 그것도 꽤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그런 불안감들이 더 커지게끔 되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일 거냐 네. 그거를 좀 판단해 봐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다양한 지표들이 있고 미국 경제가 괜찮다 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통화 증가량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통화 증가 속도죠.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가 이미 좀 생활물가를 비롯해서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임금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낮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지금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요거는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고용시장 쪽에 뭐 여전히 미국 좋지만 실질임금 쪽에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 결국은 내수가 전반적으로 어떤 소비의 힘을 좀 줄일 거다. 이제 문제는 하나 남아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수요 측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걸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원자재 가격이 이게 사실은 최근에 약간 좀 오르는 모양새란 말이죠. 특히 유가를 중심으로. 결국은 글로벌 경제가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원자재를 자원 무기화라는 형태로 이렇게 다루는 국가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요 문제를 뭐 기본 시나리오로 이게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뭐 원자재 식량 같은 것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미 올라온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올해 중반 정도까지는 물가 상승 속도가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를 조금 막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지표에 따르면 조금 시장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를 던지는 데이터들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 어쨌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잡히고 있는 것은 맞고 우리가 올해 안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된 게 일단 이번 달에 PCE까지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해당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어떤 추가적인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뭐 PCE가 사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또 이 PPI에 비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는 전반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올해 하반기 특히 이 4, 4분기 정도쯤 되면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PCE도 한 단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지금 6월 달로 막 맞춰져 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뒤로 밀린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가 처음이 지금 아닌 게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보면 또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한다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다가 네. 또 3월로 그게 약간 또 이전이 됐다가 6월로 이전이 그렇죠. 됐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덜 하기 때문에 이게 뒤로 이전된 거고 시장이 너무 많이 빨리 반영했다가 그거를 되돌리는 과정이지 제가 보기엔 2분기 중에는 이제 한 4분기 정도쯤에는 금리 인하를 정말 시작할 거다. 또 빠르면 뭐 3분기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그런 어떤 큰 트렌드에 있어서의 변화는 결국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의 불안감도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이런 또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너무 큰 우려나 부담 보다는 네. 이게 지금 시장과 또 물가와 경기와 또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의견이 이렇게 맞춰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네.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큰 우려 섞인 관점으로만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동시에 뭐 고유가나 고달러까지 3고 현상에 사실 증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고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좀 증시 면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문제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아까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유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이 에너지 이 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충격을 줄 수 있고 또 조금 최근 들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원화 약세예요. 그 달러도 강세지만 사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에 비해서 원화가 좀 약세 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 아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미뤄지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보니까 내수 쪽이 별로 좋지 않다. 특히 소비 쪽이 좋지 않다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네. 먼저 좀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이에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고유가 같은 경우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하기 참 어려운 그렇죠. 이런 상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유동성 지원이 하반기부터는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오늘 좀 덜커덕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우리가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통화정책 부분에서의 혼란만으로 증시의 모든 부분이 설명되는 건 아니다. 결국 중심인 거는 네. 우리나라가 과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느냐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회복되고 있는 거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주 다행스럽게도 3월까지 지금 수출 실적을 보면 아주 우려를 했던 그 중국마저도 이제 수출 증가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일평균 수출이 지금 계속 한 10% 상회하는 또는 그 무렵에 근접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수출주도 제조업주, 그러니까 수출 제조업 종 주도의 어떤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수 소비 쪽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체의 경제 모습이고 결국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증시를 나타낼 텐데 비중으로 보면 우리는 수출 쪽이 확실히 좀 비중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은 유동성 환경은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빨리 개선되지 못하더라도 네. 증시에서 일정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짜 우리 안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또 우리나라도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동결이 현재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한 차례 또 열리기도 합니다. 일단 간밤에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했고요. 일단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도 우리는 페드가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한다라는 발언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기를 지금 전망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네네. 고문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 기준금리 결정은 과거에도 그렇고 특히 지금과 같은 환율의 변동이나 또는 국제적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금리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경제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상당 부분 이제 크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주요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하는 이거를 이제 조금 좀 옛날 용어로는 추수적이다. 이제 쫓아가는 이런 어떤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요. 내수만 보고 특히 내수 소비를 보면 금리 인하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네. 내수 소비를 보고 금리를 인하하면 이게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 임금이 낮아져서 소비가 다시 더 나빠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거의 인접해서 아마 의사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 시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분기 이상은 네. 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조금 이렇게 두고 보는 상황. 이거를 좀 복잡한 그런 어떤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분기 말이나 4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적정한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이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하도 같은 시기로 좀 말씀을 예,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네. 우리가 미국과 함께 발을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안에서 사실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증시 안에서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통화정책,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증시는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의 랠리에 따른 조정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계속해서 증시가 좋을 수 있을 거냐의 문제는 결국은 글로벌 경제 사이클, 또 경기 사이클이죠.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 추세를 다시 복귀하면서 경기는 크게 나빠지지 않는 선진국에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네. 지금 회복의 초기 단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한 어떤 시각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명목 성장률이 또는 실질 성장률이 어떤 방식으로든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이 될 거고 이런 상황 하에서 기업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조정의 시기라든지 또는 뭐 이게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물가, 예를 들면 그 유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아져서 또는 환율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소화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인 어떤 증시의 상승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렇다면 오히려 조정이 되는 기관들은 조금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의 경제 구조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늦어진 물가 하락 속도 또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경기의 회복이라는 게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가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굉장히 그 중요한 축으로 반도체 산업이 지금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반도체 산업이 모든 경기 사이클의 어떤 초기 단계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또 있고 이 수요는 어찌 보면 지금 초기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면
그 주의해야 될 점이란 건 결국 내수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직까지도 높은 금리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설 관련된 이런 부분들 말고 수출 쪽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또는 3월 수출 보면은 또 우리 조선도 좋게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쪽이 어찌 보면 좀 중심이 될 거고 또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쨌든 우리 총선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모두 다 이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밸류업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될 때 ROE가 높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거다. 네. 경기 회복 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업종 대표주로 들어오고 게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렇게 또 주장하고 나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이런 환경화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주식도 사실은 굉장히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업종별 종목별 접근을 네. 좀 분명하게 하면 상당한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정 장세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닌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수출의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 혹은 밸류업 관련돼서 업종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투자하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